안녕하세요. 보림편 지킴이 마갈공명. 오늘은 월곶 폭우에서 서울의 폭우까지 둘레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월곶 폭우는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안의 산책로로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이다. 김구 선생 동상을 맞이하니 독립운동하시던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난다. 서해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 발이 묶인 배가 떠 있다. 갈매기 한 쌍이 여유롭게 무리를 거닐고 있다. 민물 가마우치가 오래 참수하며 물고기를 잡고 있다. 갯벌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다. 물 빠진 갯벌에서 꽃게들이 숨어든다. 민물 가마우찌 한 마리가 먹이를 향해 힘차게 나른다. 하얀 갈매기 한 마리가 갯벌이를 쏜살같이 걸어가고 있다. 갈매기 한 마리가 힘차게 상공 주변을 회회한다. 갈매기 떼들이 함께 즐겁게 창공을 날고 있다. 멀리 있는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갈매기 떼들이 먹이를 발견하고 모여들고 있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걸어가는 친구의 뒷모습이 한층 여유로워 보인다. 저 멀리 해곶 신도시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서래포구 산책로를 안내하고 있다. 장 건강에 좋다는 함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서래포구의 꽃게 상징물이 이채롭다. 갈매기 한 마리가 어딘가를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가고 있다. 바람개비가 힘차게 돌고 있다. 서래포구의 특산물 새우 상징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다. 서래포구 쪽 산책로도 잘 가꿔져 있다. 산책하며 무슨 생각을 할까? 평온해 보인다. 해넘이 다리 위 돌탑이 아름다워 보인다. 잘 정돈된 산책로를 걸으며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를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이 충만함을 느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